반갑습니다. 주식 콜센터입니다. 네, 오늘 9월 22일 금요일입니다. 네, 우리 기술 선배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불타는 금요일이에요. 네, 우리 기술이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급등해 나갈 것인지 네,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아침 일찍 네, 새벽에 나와서 우리 기술 선배님들에게 좋은 소식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기술 선배님들 구독, 네,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제가 우리 선배님들에게 좋은 소식과 함께 힘이 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기술 선배님들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주식 콜센터가 우리 선배님들에게 아주 매우 특별한 선물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자, 우리 기술 선배님들. 네, 우리 기술이요. 네, 어제 2620원, 네, 7.38% 네, 상승한 금액에 장 마감을 했어요. 자, 그리고요. 자, 우리 기술 차트, 우와, 이쁘게 그려져 나가고 있죠. 자, 우리 7월 18일 날 최고가 3,300원을 기록하고 지금 현재 2,62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우리 기술 선배님들 조금만 기다려 주신다 그러면 우리 기술 분명히 3,000원 돌파해서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좀 우리 선배님들에게 좀 안내해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배님들. 와, 집 나갔던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이 다시 물량을 매집하고 있고요. 네, 기관과 금융투자, 사모펀드, 기타 법인 내 외국인들이 물량을 야금야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 우리 조금만 힘내시고요. 왜 화이팅 하시죠? 주식 콜센터가 우리 선배님들 항상 응원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제가 영상을 하나 지금 틀어 드릴 거예요. 제가 이런 선물도 가져왔으니까 영상 한번 보시죠, 선배님들. 자, 주지님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 네, 고생 많으셨고요. 자, 우리 주지님들에게 드리는 아주 특별한 선물을 제가 가져왔어요. 선물. 자, 오늘 장 시작하면은 무조건 요 선물 잡으셔야 됩니다. 하이트론. 하이트론. 자, 주주님들. 지금 현재 시간 9월 6일 오전 8시 25분 막 지나고 있어요. 자, 오늘 9월 6일 금요일. 자, 불타는 금요일 선물입니다. 오전 8시 25분 막 지나고 있고요. 자, 우리 주주님들. 오늘 무조건 주식 콜센터가 드리는 이 선물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잡으세요. 주식 콜센터가 어렵게 구해온 네, 선물입니다. 이거 무조건 하이트론 잡으셔야 돼요, 주주님들. 아, 있는 돈 없는 돈다 끌어다가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주주님들.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만 드리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에요. 이제 곧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자, 추석 선물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 하이트론 무조건 장 시작하자마자 풀 매수하시기 바래요. 자, 오전 8시 26분. 자, 9월 6일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네, 우리 주주님들 꼭 기억하세요. 하이트론. 네. 자, 선배님들 제가 좀 전에 영상 틀어드렸죠. 제가 하이트론이라는 선물을 제가 9월 6일 날 드렸어요. 자, 9월 6일 날 어떻게 됐어요? 자, 선배님들 954원에만 잡으셨어도 지금 상한가가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다섯 방, 네, 5방. 네, 다섯 방짜리 네, 제가 선물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네, 연속해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오늘 하루 거래 정지를 먹었어요. 자, 상한가 다섯 방. 제가 이렇게 또 상한가 다섯 방짜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 기술 선배님들에게만 드리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에요. 자, 선배님들 위에 상단에 있는 주식콜센터 전화번호 010 네, 4172에 8706번으로요. 자, 선배님들 우리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기술 선배님들에게
상한가 5빵짜리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기술 선배님들 주식 콜센터 번호 010-3172-8706번으로요. 우리! 라고 문자 하나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받고 싶으시면 문자 보내시면 돼요. 자, 선배님들 이제 안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기술. 자, 야권에서요. 체코 원전 관련해서 야권 체코 원전 수조원 손실 우려가 된다. 전면 재검토해라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정우 등 야당 의원 22명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자, 9시 7분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선배님들. 자, 원천기술 미 업체 로열티의 적자가 우려된다. 정부의 의혹 해소할 자료 공개 주문했어요. 저는 솔직히 좀 그래요. 저는 뭐 중립을 좀 지키고 싶은데 요 관련된 내용 좀 살짝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선배님들, 김정호 위원을 비롯한 야권 위원들이 체코 신규 핵발전소 수출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에서 22일 체코 순방을 떠났습니다. 7월 체코 두고반이 핵발전소 건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수력 원자력이 선정됨에 따라 내년 3월로 예정된 최종 계약 성사에 힘을 싣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대통령 총리와 회담부터 공식 만찬 핵발전 관련 공장 시찰 등 일정을 소화하며 계약 성사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어요. 자, 지금 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은 체코 핵발전소 건설사 수주 국익은커녕 수조원 때 손실이 발생으로 다른 나라 핵발전소 건설에 우리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 모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요거 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선배님들. 자, 야권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24조 원의 재포수로 부르던 핵발전소 수출이 미국 문제 제기로 어려워지자 부랴부랴 만든 일정이다라고 얘기했고요. 8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할 때도 미국 설득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귀국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핵발전 기술은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 미 정부 승인이 있어야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자, 한수원은 2022년 체코 핵발전소 수출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미국 에너지부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반려를 했습니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핵발전 관련 각국 수출 통제 규정과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겠다는 성명에 서명했습니다. 당장 체코 핵발전소 건설 수주와 관련해서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소지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만 정부의 의지는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이렇게 너무 저렴하게 갔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진짜 그럴까라는 생각도 해요. 자, 핀란드 올킬투토 3호기에 21조 8천억 원 투입되고요. 영국 힌클리 1, 2호기 핵발전소 건설 비용이 77조 원. 자, 세계 최대 핵발전소 기업 아레바와 프랑스 EDF가 위기에 몰린 점도 언급하며 국민은 수십조 원 손실을 발생시킨 이명박 정부 국외 자원개발 재판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수주하고 나서 이거는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선배님들, 체코 정부가 핵발전소 건설을 독점 목적으로 유럽연합에 차입한 금액은 9조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주 구매
24조 원에 15조 원이 부족하지만 이유는 추가 대출의 난색을 표하는 상황입니다. 체코 재무장관은 2월 국가 예산이 10년간 신규 핵발전소 건설 등 전략적 투자를 감행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언급도 했어요. 자, 결국 아랍에미리티 바라카 핵발전소 건설 때와 같이 절반이 넘는 금액을 한국이 초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상황이 벌어질 우려스럽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리하면 한국은 돈으로 핵발전소를 지어주고 적자도 떠안게 되는 꼴이다 라고 지적을 했어요. 이거는 지금 당장 저는 좀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선배님들, 자 지금 전 세계는 원전 관련해서 이슈와 호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 관련해서 우리 기술이 MMIS 대장주로서, 자 원전,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주한다 그러면 MMIS 대장주인 우리 기술 무조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 선배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우리 기술 주가 급등. 자, 윤 대통령 체코 방문에 원전 수주 확정. 네, 촉각. 네. 그 다음에 우리 기술의 MMIS 전 세계 네 번째로 지금 특허를 가지고 있고 지금 원전 대장주로서 이렇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 선배님들께서 강하게 마음 드신다 그러면 우리 선배님들에게 큰 수익 안겨줄 거라 주식 콜센터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 체코서 원전 동맹 구축한다, 외교 펼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 선배님들 주식 콜센터와 함께 화이팅 해주시고 주식 콜센터가 우리 선배님들에게 5연상 갈 수 있는 선물 제가 준비해왔어요. 자, 주식 콜센터에게 5연상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010-3178-7706번으로요. 자, 우리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5연상 가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선배님들 010-3178-7706번으로요. 자, 우리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우리 기술 선배님들에게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우리 기술 선배님들, 주식 콜센터가 우리 선배님들과 함께 재미있는 프로모션을 진행을 해요. 자, 100만원으로요. 주식 콜센터가 5개월 만에, 자, 3,200만원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원. 만들어 드릴게요 선배님들. 자, 무료 텔레그램 제가 운영하고 있어요. 평생 무료로 제가 텔레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당일 주도주 단타 종목 2개에서 3개를 추천 드릴 거예요. 자, 하루 최소 5% 이상 매일 수익 가능합니다. 월 수익률 최소 100% 이상 가능해요. 월 투자금 100만원으로 시작할 겁니다. 100만원으로요. 자, 100만원을 200으로, 200을 400으로, 자 3개월 차에 400만원이 800만원이 될 겁니다 선배님들. 자, 4개월 차에는 800만원이 1600만원이 될 거고요. 5개월 차에는 1600만원이 3200만원이 됩니다. 자, 6개월 차부터, 자 매달 수익 금액이 3200만원이 생기실 거예요 선배님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은 주식 콜센터에게 010-3178-7706번으로요. 자, 숫자 1번과 우리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우리 선배님들에게, 자, 5연상 갈 수 있는 선물과 함께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원 만들기 제가 초대해드리고 이렇게 만들어드릴 겁니다. 자, 우리 기술 선배님들 오늘도 화이팅 해주시고요. 오늘 불타는 금요일, 네, 주식 콜센터와 함께 불타는 금요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기술 선배님들 주식 콜센터 다음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